요즘 제 주변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과 사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음주운전에 검사 사칭이라는 파렴치한 범죄 내용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BTS, 오징어 게임. 이미 전 세계 누구와 견주어봐도 대한민국은 월드 탑 클래스인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은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과 5범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나 대통령 전과수로 탑클래스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전과 4범은 좀 많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가 천연 자원은 없어도 인적 자원은 세계 최고인데, 이렇게 정치가 그 평균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선이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책임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도덕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그 얍삽함은 역시나 이재명스러운 대응입니다. 본인 스스로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며 언급하고 자화자찬하던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면 그분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선량한 국민 등쳐먹고 그분과 그분의 측근들이 함께 또다시 인생 역전 돈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지난 민주당의 마지막 경선 결과를 보며 그나마 희미하게 한 줄기 희망이 보였으나 여전히 민주당은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 중인 것도 모른 채 그저 거짓 희망으로 박수만 치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놈놈놈의 전성시대, 이제 국민의당이 끝내겠습니다.